연출님이 좀 여기서 제일 어리시죠, 그렇죠? 네, 저는 어렸다. 세대 연출가입니다. 아, 뭐 그건 까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치. 아니 안 까봐도 알 것 같아. 도전하고 싶은 거까지는 없고요. 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드라판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공연 축제입니다. 자, 2022년 제7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입니다. 이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별로 이제 정보가 아직은 별로 없어요.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던 청공 축제라고 하는데요. 성인극과 아동극의 어떤 그 대부분이 그런 공연계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 또 2021년도에는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요,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축소돼서. 올해는 이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청공 축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7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개막이고요. 믿고 보는 국내 최고의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라고 합니다. 경연작 5작품과 더불어서 2021년 대상작, 그리고 기획공연, 마로니의 야외무대 공연, 심포지엄, 하평의 청소년 스토리 공모전, 청소년 낭독공연, 청소년 톡톡톡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게 게스트분, 그러니까 출연자분들 모셔서 그냥 자세한 얘기 나누는 게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또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박종우 예술감독님 겸 연출님, 그리고 이영숙 연출님, 그리고 최민주 연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각자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극단 올리브와 찐콩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의 너에게 말한다 자기연출 최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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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민주 연출님이 좀 여기서 제일 어리시죠, 그렇죠? 네, 저는 네 어립니다. 네, 차세대 연출가입니다. 까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까봐도 알 것 같아요. 도전하고 굳이 까야 할 것까지는 없고요.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그 박종우 예술 감독님께서 청공 축제에 대해서 또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축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연극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없어요. 아마 올해 이제 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청소년극, 양질의 청소년극을 저희가 엄선해서 무대에서 올리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야외 공연이나 청소년 낭독극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작품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작품은 길 위의 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 1942년부터 82년까지 선감도에 있었던 선감학원이라는 그 아동 청소년 수용시설이 존재했었는데, 그 수용시설의 그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 있었던. 네, 예, 예. 너에게 말한다는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제주 4.3을 우리 그 15세 어린 소녀 희춘의 관점으로 바라본 작품입니다. 지금 약간 줄거리라도 얘기해주시네요. 이 작품은 2인극이에요. 예, 두 명의 이제 소년이, 여기는 이제 소년 그 감화원이죠. 네, 이 두 명의 소년이 이제 여기 끌려와서 이제 몇 년 정도를 지냈고, 지금은 현재 10대 중반의 소년인데, 이 소년 두 명이, 원장 선생님의 방을 이제 청소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들어와서 원장 선생님 방 안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상상의 놀이와 그다음에 둘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아, 우리 이제 박종우 우리 네. 예술 감독님 겸 연출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도 작품 나오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획 공연이고 네, 네. 나머지는 경연 공연. 네. 더 있는 거죠? 두 명만 경연하는 거 아니죠? 5작품입니다. 우리 감독님 겸
예. 연출님도 예, 예, 예.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축제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이제 기획 공연입니다. 이제 경연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랄까 좀 청소년극의 이정표랄까? 청소년극이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한달까? 아니면 뭐 좀 사회적인 그런 이제 논의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기획 공연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저희가 하는 청소년극 기획 공연은 이제 빨간 기타라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인데 이 작품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청소년 극단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청소년들이 실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을 진행하는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떤 스토리를 너희가 한번 해보고 싶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부모 세대와 자기 청소년들 세대의 뭐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되어진 작품이고요. 우리 이번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축제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이제 청소년 낭독극을 진행하는데 이 청소년 낭독극은 저희가 청소년 스토리 공모전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토리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인데요. 거울 세계라는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낭독 공연 배우로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0월 20일 목요일 날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야외 특별 공연이 진행되는데 올해 이제 마임극 그 다음에 청소년 치어리딩 공연 뭐 이런 공연들이 또 뭐 저희 축제의 자랑이죠. 청소년 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저희 축제는 이제 경연이니까 심사를 하는데 전문 심사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평가단을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평가단들이 모여서 축제를 보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청소년 톡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신명을 읽는 사람들 올리브와 찐콩 그리고 박종우 청소년극 창작 이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7년에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2001년도에 청소년 전문극단 진동이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청소년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21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야, 이건 무슨 저기네요. 중견극단이네요. 청소년 중견극단이네요. 아니, 그때 그때 봤던 청소년들은 지금. 딸 막 두 아이, 딸 아들 가진 그 아이의 아버지들이 되어 있잖아요. 중년이 되어 있는. 자, 신명을 읽는 사람들.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신명을 읽는 사람들이 2004년도에. 2004년도요? 네, 창단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네. 만들어졌는데 네. 극단이 거기고 대표는 아니신 거잖아요. 네, 전 대표는 아니고 따로 계십니다. 극단에 네. 있는 거고. 여기 누가 대표님이세요? 아, 저 이진섭 대표님이라고. 이진섭? 네. 이진섭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목처럼 신명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통 예술을 조금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뭐 정서를 살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걸 지금도 공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넓혀서 근현대사의 뭐 아픔이나 그런 갈등을 조금 표현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올리브와 찐콩. 네. 이건 얼마나? 네, 저희는 2008년에 준비 모임을 했고 그다음 네. 2009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극장주의적인 연극 공연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 2018년도 2017년부터네요. 저도 2017년에 뭐가 있었나 봐요. 저희 올리바 찐콩의 전환기가 된 시점이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극장주의적인 연극, 그러니까 극장 안으로 이제 공연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됐고 올해까지 길위의 아이까지 해서 5작품 정도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공연 소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거죠. ACC 어린이 청소년 공연. 자, 애들 잡으러 가자. 성감학원에 있는 캐주얼 성. 브라나, 좋아 좋아, 애들 잡아와. 이게 어른들이 시켰던 그런 행위들을 그... 자기네들이 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네. 청소하라고 시킨 거고. 저 버림받은 적 없는데요? 제가 왜 여기 잡혀왔어야 되죠? 제 집에 각자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보여줬던 폭력들을 자기네들이 재현되는 거죠. 모방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죄하기도 하고 어른을 모방 아, 또 치유되기도 하고 또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화면 봐야 되는데 귀가 계속 이렇게 다 본 것 같네요. 홍보 영상만 봐도 약간 눈이 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아 진짜요? 대상 주지 않으면 나 엎을 거야. 난 말 더 많아질 거야. 아니, 확실하게 남겨 있네. 나 상줘 이게 여기 깔려 있네. 아 이게 빨간 기타. 빨간 기타. 청소년 애들이 직접 하는 거. 아, 이분도 청소년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죠? 저희 빨간 기타 팀 배우들인데 아, 다 성인들이에요. 아, 그렇죠. 노래 잘한다. 안 맞네. 직접 부르신 건가요? 빨간 기타. 많이 불러주세요. 단원들이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없습니다. 아, 예, 없습니다. 클로징 하겠습니다. 어이 시간이 오버됐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안 좋아지는 그 피디님. 저희 축제 그 이후 뭐 이런 거 그거를 네. 한마디 꼭 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 네. 정말 네. 필요한 겁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축제가 이제 올해 7회째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 저희 축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다 보니.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의 특징들이 좀 더 많이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대학로 극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실제 학교 현장 공연에서 하고 있는 장소에서 저희 축제들을 좀 진행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축제나 청소년 연극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청소년극 전용 극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들이 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소가 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끝. 네. 우리 이영주 연출님. 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오늘 제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전국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는 작 연출이 되겠습니다. 아, 네. 승진이 연출이 앞으로 행보가 또 기대됩니다. 2022 제7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10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입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후암쉬어터에서 합니다. 후플러스 극단 드란 제작이고요. 연출 신영은입니다. 박물장사 늙은입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후암시어터에서 후플러스 극단 늑대 제작이고요. 연출 박성민입니다. 시장통 사람들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후플러스 극단 노을
배아신의 아산 제작입니다. 연출 정대용입니다. 보소욱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극장 동국에서 극장 동국 극단 줌 제작이고요. 연출 강재림입니다. 건다른 개뿔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2관에서 극발철소 301 제작이고요. 연출 정범철입니다. 한남의 광시곡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드림플레이 태제 21 제작이고요. 연출 김재엽입니다. 욕조 연극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하고요. 극단 ETS 제작입니다. 연출 김일입니다. 오슬로에서 온 남자입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나온 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박상현입니다. 라면에 김밥 한줄입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합니다. 알과액 소극장이고요. 극단 필동 제작이고 연출 유재돈입니다. 어반드레스에서 의상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입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